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네. 엉치뼈 중간 부위부터 이제 요추 1번 네. 사이 네. 그렇게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딱 보기에도 벌써 달라진 것 같은데? 좀 힙이 조금 약해서 그 뒤에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이런 뒤 이렇게 뒷다리 올리기 이런 힙업 운동. 근데 이상하게 뒤에 엉덩이는 계속 살아나지를 않더라고요. 뒤에 엉덩이는 계속 살아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까는 좀 납작했거든요. 그게 지금 근데 지금 올라간 게 느껴지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짧아졌다고요? 이렇게 짧아졌다고요? 그렇습니까? 6.7로 보이는데요. 예, 6.7. 2cm. 2cm가. 2cm가 줄었다고? 2cm? 2cm가 말도 안 된다. 자, 일단 그 허리 길이는 2cm나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했던 것도 체형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고 결과 비포 애프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체형 분석 결과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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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죠.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와! 와!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뭐야? 마이너스 6도. 마이너스 6이요? 뭐야? 마이너스 6도. 마이너스 6이요? 아까 10도 17도였잖아요. 17도에서 골반 기울기가 6도로 바뀌었습니다. 무려 11도 차이가. 와! 대단하다, 진짜. 말도 안 돼요. 야, 여러분 보시면은요, 저 기준선 뒤쪽으로 볼록하게 나온 언젠가 보이시죠? 와. 아니, 무엇보다 힙업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힙이 저렇게 볼륨이 진짜, 생겼을 그러니까. 수가 있죠? 네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등거선 한번 볼까요? 차이가 있는지. 오. 와, 진짜. 엉덩이가 확실히. 아니, 저렇게 차이 난다고요? 20분밖에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인데요, 완전. 일단 근육의 이 모양새가 좀 바뀐 거죠? 네, 네. 네, 네. 근육이 맞습니다. 생겼네. 지금 보면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허리에 약간 커브 라인인데요. 전에는 약간 조금 일자 허리였다면 지금 허리에 약간 커브가 더 네. 많이 생긴 형태고요. 그러네. 요거 덕분에 이제 약간 엉덩이 자체가 조금 힙업이 된 네. 상태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러지? 네. 너무 신기하다. 또 보여주실까요? 이 후면에서 살펴본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등고선이 이제 비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엉덩이가 조금 이렇게 평평해가지고 약간 노란색이나 파란색이 가깝게 나왔었는데 약간 운동 후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약간 엉덩이가 좀 힙업이 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라든지 엉덩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뒤로 이제 조금 나오게 되면서 몸에 좀 정상적인 커브가 몸에 좀 정상적인 커브가 조금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울어졌던 것이 뒤로 이렇게 네네. 당겨지면서 아까 등 운동 열심히 한 그런 결과. 아.